국내 해킹 단체 어나니머스가 이번엔 국내 보수 성향 사이트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이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일당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보수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사이트입니다. 오늘 0시부터 5시간 동안 이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일베 사이트는 트위터를 통해 디도스 공격으로 사이트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빠른 복구에 힘을 쓰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제 해킹 단체 어나니머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정황은 어나니머스 코리아 트위터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트위터에는 오피즈리얼 채팅 프로그램, 자신들이 계획 중인 이스라엘 사이버 테러 작전과 관련해 일베 회원들이 난동을 부렸다는 설명과 그만두지 않을 경우 일베 사이트를 공격하겠다는 관련자 입장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해커 포럼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일베 회원들이 해당 채팅 프로그램에서 북한보다 일간 베스트 사이트를 먼저 공격하겠다는 관리자의 엄포를 포착한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나니머스가 지난 5일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해킹하고 회원 명단을 공개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은 중국 내 북한 해커와 접촉하면서 이들로부터 국내 개인정보와 게임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빼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8살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압수한 최 씨 컴퓨터에서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이 발견됐습니다. 공안 당국은 중국 단둥 등지에 천여 명의 북한 해킹 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